안녕하세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장난꾸러기 아이들. 국놀이. 안녕하세요. 사이좋은 형제 시원이와 시후, 엄마, 아빠,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넓은 대지에 지은 멋진 단독주택.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창문 위가 좀 독특하네요. 이렇게 눈썹 모양처럼 캐노피가 있습니다. 한옥의 처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햇빛도 막아주고. 서양식 벽돌에 곡선의 미학이 살아있는 멋들어진 한국식 처마가 잘 어울립니다. 집 앞에는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직접 심은 나무들이 있는 마당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어째 시우 맘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동생을 도와주는 첫째 시원이. 이곳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어때요, 여기서 놀면?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놀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흙도 만지고 손의 감각도 기르고 아파트랑 달라질 수 있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살 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흙. 이곳에 온 뒤로 흙은 아이들의 장난감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수박과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 기쁨도 맛봤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밝고 활발해진 아이들. 손 씻고 들어가요. 집으로 뛰어가는 아이들을 아빠가 다급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어라? 집 현관 앞에 왜 세면대가 있는 거죠? 애들이 바로 안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면 재밌는 게 많은데 자기 방 가서 놀고 또 바로 안 가니까 화장실로 가서 손 씻질 않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만들어서 손 씻고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손 씻기 싫은 둘째 시후. 아빠의 눈치를 보더니 타이밍을 노려 전력 질주. 손 씻기를 패스하고 그냥 들어가려다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물 틀 수 있어요. 모래 놀이를 했으니 씻고 들어가야죠. 비누 거품까지 내서 깨끗하게 손을 씻는 가족들. 이제 집 내부를 둘러볼 차례인데요. 높은 천장과 통유리창으로 햇볕이 가득한 거실 겸 주방. 집의 원래 면적보다 더욱 넓어 보이는데요. 이게 집 안에 숨겨진 공간들 덕분이에요. 공간이 숨어 있다고요? 거실과 주방이 트인 공간. 주방은 상부장을 없애고 하부장에 물건들을 수납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엌에 있어야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냉장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냉장고 없습니다. 저희 주방에는. 이쪽으로 와보시면 냉장고가 여기 있습니다. 냉장고부터 세탁기, 전자레인지까지 가전제품들을 전부 다용도실에 숨겨놨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엄마들이 손님이 집에 온다고 하면 창고에다 모든 물건을 이렇게 모아놓고 안 보이게 하는 것처럼 부엌을 좀 넓어 보이고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용도실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뭐예요 이게? 사다리예요. 저희 비밀 공간 숨겨진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다리까지 꺼낼 정도로 비밀스러운 공간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반년에 한 번 정도 꺼내는 물건들을 수납해 놓는 공간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현관이 비밀 수납 공간에 저장. 계단 아래 빈자리는 아이들의 아지트로 변신했는데요. 자칫 버려질 뻔했던 공간을 10분 활용했답니다.